저희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은 대한민국 방송계를 이끌어갈 1% 리더 양성을 목표로 1992년 대한민국 방송의 중심지였던 여의도에서 한국방송아카데미로 시작한 후 대학교육의 중심인 신촌으로 교육시설을 이전하여 현재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. 개교 후 22년간 방송 영상 및 예술 콘텐츠 분야에 집중된 특성화 교육으로 21세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예술 교육과 준비된 방송 예술 인재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. 그동안 약 8천여 명의 졸업생이 KBS, MBC, SBS, EBS를 포함한 각 방송사의 드라마, 영화, 예능,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 방송인으로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. 또한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비롯하여 한양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경희대학교, 건국대학교, 세종대학교 등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정보대학원과의 진학교류를 통해 많은 졸업생들이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. 한예진은 방송제작과 방송연예연기과를 비롯해 총 21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드보이를 포함한 영상제작 동아리, 라온을 포함한 공연 및 행사기획 진행 동아리, 실용음악, 영상디자인, 영화 등 총 30여 개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재학생들의 활동은 문화영상제 대상, 칸 국제광고제 은상,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제 금상, 슈퍼스타K 본선 진출 등 수많은 영화제와 대회를 통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한예진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, 한국성우협회, 시나리오작가협회, 한국영화촬영감독연합회, 한국제작자협회, 한국실용음악협회, 한국메이크업협회 등 방송전문인 협회들과의 MOU를 통해 방송계 취업과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YTN, IMBC, 경인방송, 미디어잡, 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방송 분야와의 MOU를 통해 재학생들의 방송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. 또한 2014 대한민국 대학가요제 개최, 장편 상업영화 제작 등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방송을 포함한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그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. 열정이 있는 곳, 꿈이 현실이 되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서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봅니다. 졸업생 여러분들의 더 높은 비상을 기대하겠습니다.